여기 어떤 것 같아요? 새롭게 리뉴얼 됐다는데 난 분명 갈비를 가져왔는데 말이야 목살을 굽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도 무한이잖아 2시간이면 유한인데요 야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만큼 먹어 분명 우리 집 앞에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의 햄버거 집보다 더 많던데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짜잔 드디어 네. 궁금했던 명륜 진사 갈비를 가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이제는 어느 동네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고기 무한리필의 최강자 명륜 진사갈비를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나도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 다들 뭐 칭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욕을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전바전 케바케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점으로 뭐 리뉴얼 됐다고는 하는데 뭐 기대 안 하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날 곤지암 쪽에서 볼일을 보고 가장 가까웠던 초월읍 지점으로 방문을 해봤는데요. 저희처럼 동네에 대한 정보가 없이 맛집을 찾는 경우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을 이용해보는 것도 직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행시켜.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이고요. 밖에 가격표가 붙어있어 미리 예산을 뽑아놓을 수 있는 점이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실내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전석 입식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요. 테이블 회전율을 생각해 의자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무한리필 이용시간은 주중엔 2시간, 주말엔 1시간 40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리필이고요. 가성비가 있는 대신 쌀을 제외한 나머진 다 해외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뉴얼이 되면서 추가로 생긴 메뉴엔 모닝빵과 튀김, 떡볶이, 잡채, 청포묵, 무침 등이 있었고 옛날에 고기 뷔페에서 많이 봤던 메뉴 구성이라 신박함은 없었습니다. 야채와 양념장 코너도 역시 고기 뷔페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깻잎은 요즘 몸값이 비싸져서 그런지 상추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료 섹션도 마련되어져 있어 2,000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고기 종류는 목살과 삼겹살, 돼지갈비, 닭갈비, 심지어 술도 독인 돼지껍데기도 있었고 비싼 부위로 알려진 프렌치렉도 리뉴얼이 되면서 메뉴 구성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일단 포장에 하나씩 잘 되어 있어 수분감을 유지하는 부분이 일반 고기 뷔페와는 차별성이 느껴졌습니다. 고기를 굽기 앞서 탄수화물도 섭취할 겸 밥도 한번 담아봤는데 밥그릇 크기는 아동용이었고요. 저희는 삼겹살과 이곳의 시그니처인 갈비, 비싼 부위인 프렌치렉과 목살까지 뽕뽑 메뉴로만 가져와 봤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보통 고기 뷔페집에서 볼 수 없는 숯불을 주신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고요. 양념에 가려 원육 상태가 어떤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고기엔 그냥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명륜 진사갈비를 입에 한번 넣어보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갈비는 역시 양념 맛인데 너무 달거나 짜지 않아 간 비율이 딱 좋은 느낌이었고 부위는 갈비 부위가 아닌 목전지를 사용하는지 양념한 갈비인 목살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소스와의 조합 중 갈비에 잘 어울리는 건 양파에 들어가는 간장 소스가 가장 괜찮게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쌈 채소가 시들지 않고 싱싱해서 고기에 야채를 싸먹기 좋았고요. 곁들이 할 수 있는 양파와 마늘도 무한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솔로이신 분들은 곰을 데려가셔도 양념된 고기를 굽다 보면 불판을 갈아야 할 타이밍이 오는데 셀프로 해야 할 줄 알았지만 다행히 직원분이 싫은 내색 없이 갈아주셨고요. 두 번째로 삼겹살을 올려봤는데 원육 상태는 국내산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고개감은 되게 좋다.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두꺼운 삼겹살이 익는 동안 아까부터 나와 있었던 된장찌개의 맛을 봤는데요. 아, 다시 한 번. 뭐야 이거? 소박 맛이 너무 많이 나. 된장보다는. 아까 음료값을 2,000원 세이브했다고 좋아했는데 된지로 날린 기분이었습니다. 밥공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고기로 배채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고기 잘 굽는 사람은 무조건 알겠다. 여기 상점 많이 하잖아. 여기는 되게 괜찮은 데야. 왜냐면 요새 너무 물가가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두툼한 삼겹살을 예전 고깃집 사장님한테 맡기니 보시는 것처럼 역시 맛있게 구워졌고요. 기대했던 삼겹살의 맛은 궁금한 거? 어때요? 삼겹살에
전체 맛이 나요. 뿌려져 있어, 고기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돼 있어. 안에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고깃집을 하던 친구가 미혼물에 담가 놓으면 다소 밋밋한 맛의 수입육도 맛있는 고기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여튼 먹을 땐 짠진 몰랐지만 나중에 물은 엄청 먹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가격을 생각하면 맛있는 편이었고요. 살려는 드릴게. 이건 프렌치렉이라고 일명 도마호크라고도 불리며 등갈비에 붙은 등심에 삼겹살과 가브리살까지 다 먹어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부위인데요. 정형이 이쁘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이건 목살인데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렌치렉과 같이 구워봤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거의 다 셀프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직원분들이 많지 않아 테이블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떡볶이와 잡채를 담아와봤는데 남기면 환경부담금이 있다는 소리 듣고 겨우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었고요. 역시 고깃집에서는 고기로 데리죠. 한번 먹어보세요. 일단 다익은 프렌치렉을 양념에 한껏 찍어 먹어봤는데요. 양념만 그래? 먹어봐야지. 먹게살은 되게 쫀득하니까. 프렌치렉은 쫀득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어서 약간 고기를 부쳐놓은 느낌도 났는데요. 뭔가 부쳐놓은 것 같은 느낌. 맛은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갈비 부위를 구워먹는 느낌? 이건 한번 먹고 리필은 안 했습니다. 목살 부위는 담백하고 좋긴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맛은 아니었고요. 전문점에서 흔히 주는 와사비의 부재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결국 시그니처인 갈비를 1인분 더 가져와서 같이 먹으려고 물냉면도 주문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밀키트 비주얼의 양념장이 같이 나왔고 보나마나 뻔할 것 같지만 냉면 육수의 맛은 딱 예상한 맛. 어때? MSG가 솔직히 아는 맛이 무섭다고 단짠의 돼지갈비와 시원한 냉면의 조합은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고요. 이런 구성들을 보면 하이엔드 고깃집에서도 라면을 마무리로 내어주는 이유가 각각의 개인적인 입맛의 정답은 없어도 맛의 조합은 정답이 있다라는 거겠죠. 냉면. 역시 냉면이 달콤하게 최고의 콜라 아, 여기에 음악들이 좀 옛날 잠깐 나도 모르게 빠졌어. 추억으로. 이렇게 다 먹고도 고깃집에서 5만원이 안 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수고하세요. 총 46,8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얼마 나왔어요? 거의 5만원 안 나왔는데? 가성비 진짜 괜찮다고 봐. 솔직히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았거든. 근데 일단 양념을 너무 고급스럽게 잘했고 그런데다가 숯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메뉴 시스템이어서 그리고 무한 리필이잖아. 맞아. 근데 이용 시간이 2시간이야. 아 근데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씩 가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술자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아니지. 그냥 단체 회식 2시간 만에 딱 하고 뭐. 아 요즘 좀 회식이 조금 짧아지긴 했죠. 이제 막내가 여기를 잡았다 회식 장소로. 그러면은 상사랑 별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 아니 근데 어느 회사나 회식 좋아하는 직원은 없어. 아, 네, 그렇죠. 뭐, 나는 궁금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괜찮았어 나는. 명륜 진사갈비를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나는 불신이 있었거든. 오늘 뭐 하여튼 우연찮게 와봤는데 다 괜찮더라고. 친절하고 뭐 다음번에 또 오자고 그러면은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싸니까. 지금 5만원도 안 나오는 돈으로 돼지고 뭐고 못 먹어. 둘이서 삼겹살 찍으면 10만원 나오는 시즌. 그렇지. 요즘은 그렇지.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하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렴하고 괜찮은 식당으로 많이 소개를 해볼게요 앞으로도. 앞으로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영상들이 다 비싼 텐데. 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옛날에 찍어놓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데 좀 가격대가 있는 데들이 올라갈 건가 봐요. 아, 예. 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지금 작년에 찍어놓고서 다 편집을 못해가지고 지금 작년 영상이 지금 올해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알림, 아 순서가 아니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맞나? 맞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 명륜에서 이 정도면은 우리 광고 받은 거 아닌데. 어, 진짜. 고맙다고 뭐라도 받아야 돼.